또 읽으세요. 네. 적어놓은 거. 소떼, 소떼, 참 소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띠네. 소띠새 26살 음력 4월생을 말하는 거예요. 음력 4월생은 올해 운전을 한다면 사고수가 참 많은 해예요. 그리고 또 사고수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화상도 입을 수 있는 수요예요.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라면을 끓여먹더라도 가스레인지 같은 거 또 라면을 끓여먹더라도 라면 이렇게 냄비채로 들고 가잖아.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될 거. 또 뜨거운 물을 마시더라도 그것도 조심해야 될 거. 물을 끓을 때 또 나 앞으로 물이 쏟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될 거. 왜? 사고수가 많을 했기 때문에 그 내가 그냥 무심코 했다가 그냥 정말 내 얼굴이나 내 몸에 꼭 표적으로 두라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26살짜리 그분들은 꼭 이거 명심했으면 좋겠고 38살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 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꼭 애들한테 꼭 그렇게 오늘은 학교 갈 때 손 들고 학교 가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도 차가 오나 안 오나 또 한 번씩 이렇게 신경 써 또 그렇게 항상 당부를 또 해서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계신다면 병석에 계신 부모님이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오래 사실 거니까 잠시 잠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그건 오산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어요. 잘 그게 병원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병원에 들어갔다가 내 부모하고 그냥 영원히 이별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 부모님들한테. 그래야지 훗날에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세 금전운이 조금씩 이제는 모아지는 해가 돼. 특히 내년 토끼 해에 계획이 있다면 알뜰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해가 되니까 뭐 이사를 한다든지 금전에 신경을 써야든지 뭐 문서를 잡아든지 그랬을 때는 조금 내가 돈이 모아지지만 문서 잡는 해는 아니기 때문에 문서 잡는 것은 조금 신중을 했으면 좋겠고 문서 잡으려면 내후년이나 내년에 잡았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언제 풀리냐 풀릴 해는 내가 50살에 53살이 지나야지만 그 돈이 이제 내 돈이 돼요. 아마 그전에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생 많이 했을 것이고 지긋지긋하게 남편복 없고 남편은 또 여자복이 없으라는 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살 때까지는 뭐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고 자식들이 너무너무 속을 많이 썩여서 내가 너무 머릿적으로 정신적으로 골치 아픈 그런 50세 수준이었을 거야. 그러나 그게 언제 풀린다고 50세 때까지 풀립니다. 그리고 62살 정말 3년간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3년간은 진짜 고수일 수도 많았을 것 같고 뭐 자손나비들이 있으면 자손나비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뭐 망했거나 뭐 그것도 있을 것이고 몸으로 많이 치는 수였을 것이고 내가 벌지 않으면 집안이 안 돌아가는 해. 특히 여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했을 거야.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 꼭 한 2, 3년을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 근데요 이제 그 해가 올해 들어와서 올해 7월달이나 8월달부터는 내가 지금 음이 양기로 이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옛날에 내가 추운 데서 살았다면 좀 따뜻한 데로 빛을 본다 그래야 되죠. 그런 빛을 보는 해가 되고 또 특히 결혼했는데 이제 자식들이 결혼했어. 내 자식은 3년이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런 사람 분들은 올해 가을 정도에 임신 소식이 들을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우리 뭐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어. 우리 딸이 임신했어. 그거 축하받을 일이 있거든요.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이분들은 심장이 안 좋아요. 다른 그 나이에 비해서 심장이 안 좋으니까 특히 심장하고 위 이분들의 성격이 은근히 급해요. 성격이 은근히 급하고 미안하지만 자기들밖에 모르는 성격이 있어요. 자기 중심밖에 모르는 성격이 있어. 그리고 남의 말 절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자기 말이 법이고 자기 말이 우선이고 응? 자기 말하는 거 괜찮고 남의 말하는 것은 안 들으려고 그래. 무슨 띠예요? 소띠요. 60돌. 선생님 소띠야? 아니 나 소띠 아니지. 얘기하세요. 응? 그래서 자기 말은 법이고 자기 말은 왕이고 자기 말은 무조건 으쌰으쌰 공주병 걸린 사람들 많아. 여자분들. 선생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 같은데. 없어!
뭘 가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됐지. 그러니까 그다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렇게 그치?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작년 한 3년 4년 수준을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평생 고생을 많이 했지만 금전적으로 돈을 못 벌하는 해는 아니야. 뭐 다른 해도 마찬가지지만 응? 근데 특히 작년 재작년이 힘들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지.